자, 그럼 오늘 월요일에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발칙한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차 그룹 시총이 LG그룹 시총을 넘어섰군요. 예, 예. 오랜만에. 예, 뭐 현대차가 잘하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LG화학 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네. LG그룹 주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1등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네. 뭐 SK그룹이 2위, 원래 LG가 3위, 현대차가 4위였는데 그 순위가 좀 역전이 됐습니다. 그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대차가 주가가 되게 재미없었어요. 올해 들어서 계속 재미없었는데 그 예전에는 그 대형주가 움직이면 개인들이 재미없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면 개인들이 재밌고 뭐 그런 시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동학개미 이후에 대형주에 그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안 움직이면 개인들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적인 대형주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 좀 재미가 좀 없었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도 목표주가 좀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개인들이 좀 많이 샀는데 좀 너무 재미없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근에 그 현대차 얘기가 주변에서 자꾸 들려요. 요새 거의 얘기 안 들렸었는데 이게 그 현대차 업황이라는 게 사실 뭐 더 좋을 거다 나쁠 거다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8년에 그 산타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 현대차는 계속 좋았습니다. 뭐 차도 이제 나올 때마다 반응이 되게 괜찮았고. 산타페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아, 그 자동차 업종이 은근히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신차가 한번 나오면 5년에 한 번씩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신차가 나올 때 잘 팔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내리면 뭐 산타페가 대표적인가 보지? 그 사이클이 이제 플랫폼이 달라질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그 순서가 그 산타페가 시작이에요. 그래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 산타페 나오고 소나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근데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어떤 차를 중심으로 사이클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산타페를 그 시작으로 많이들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차의 부침 보면은 2018년이니까 5년 전이면 2013년이잖아요. 그리고 5년 전이면 또 2008년이잖아요. 그러면 2008년 시점의 사이클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현대차가 그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수타페라고 불리는 물새는 산타페.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처음에 짠 하고 보여줬을 때 안 좋으면 그럼 엄청 꼬이는 거예요. 이게 차가 잘 팔릴 때는 굳이 뭐 인센티브 같은 거 할인 안 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팔 수 있으니까 딱 신차 나왔을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2018년 산타페 이후에 다들 기억하다시피 뭐 펠리세이드, 코나, 아반떼, 뭐 소나타 거기다가 뭐 제네시스 브랜드 얹어지고 전기차도 굉장히 좀 잘 나와서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죠. 이게 갑자기 코로나19가 오더니 코로나19가 조금 지나가고 난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고 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사이클이 딱 좋은 사이클이었는데 정말 라인업도 예전에 SUV 없다 그랬던 거를 뭐 베뉴, 코나,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 이거 다 갖추고 이제 야 본격적으로 좀 팔아보자라는 타이밍에 이제 코로나가 네네.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냥 워낙 이건저런 이슈들이 많아서 네. 좀 판매가 잘 안 됐는데 질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요새 들어서 그 현대차 얘기를 주변에서 자꾸 하나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애플카 이슈 때 한 29만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28만 9천 원. 아. 기억하시죠? 이게 1월 달입니다, 벌써. 네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내리막인데 거의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년을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지부진하게 뭐 22만 원, 23만 원 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수급적인 어떤 누군가의 매수 주체, 네. 뭐 이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드디어 연기금이 돌아왔습니다. 현대차로.
현대차로도 돌아오고 시장에서 5월 들어서 거의 뭐 1년 만에 순매수로 연기금이 돌아섰는데요. 연기금이 5월 주식시장에서 한 95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한 2020년 6월 이후에 계속 순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개인들이 그렇지. 장바치고 그 뭐, 있는데 거기서 계속 파냐. 뭐 아셋 알로케이션 그 자산 배분 뭐 그거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4월 달에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비율을 바꾼 건 아니고 허용 범위를 1% 포인트 늘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거. 예, 뭐 네. 요거 때문에 뭐 연기금의 전략이 변했다 요건 아닐 텐데 아무래도 허용 범위를 바꿨다는 거는 이제 순매도 기조로 전환 그러니까 범위 확대된 이후에 약간은 좀 그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네. 2위가 현대차였습니다. 한 1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사실 연기금의 포지션이 그 의외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연기금 받아서 쓰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삼성자 뭐 LG화학, 하이닉스, SK텔레콤, 네이버 여기가 연기금 매도 상위 종목인데 이 종목들 보시면 딱 느낌 오시죠? 거의 주가가 안 가거나 좀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고 언제 매도를 많이 했던 5월 달에. 5월 달에.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분할 상장 때문에 주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게 현대차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현대차 주가가 눌려 있는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 하나는 차가 뭐 그닥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을 줘봐야 얼마나 주냐 이게 예전에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이 줄 때 기술주로 많이 주고서 이게 차 자체가 거의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성숙기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전기차가 올라오고 있어서 꿈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침투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그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 여기서 밸류에이션 줘봐야 얼마나 더 주겠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러니까 5월에 미국 판매 그 5월 판매 실적 나오기 전에 유지용 위원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차 5월 나오는 거 봐야 될 거라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이? 예, 발표 굉장히 났어요? 좋았어요. 예, 난 발표 났죠. 네.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도 5월이 정점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건 제일 안 좋을 거라는 거죠. 5월 달이.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현대차가 사실 그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세대별로? 예. 현대차를 보는 시각이요? 예, 예. 그 예를 일단 들어서 30대인 권순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지고 있는 회사. 현대차가? 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엑셀 뭐 이런 거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은 예. 현대차를 그렇게까지 높게 쳐주지 않아요. 뭐 수타페 뭐 그 아반떼 이런 거 얘기하던 분들은 수타페 그냥 뭐 수타페가 그냥 그 내수 에? 수타페요? 네. 산타페에 물 세 가지고 아, 그 수타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지. 네. 그리고 막 아,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그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국민들한테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먹고 사는 회사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현대차에 수출하는 차는 좀 다르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의 인식들이 있고 뭐 네. 해외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자, 뭐 50대 그런... 인식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50대요? 예. 네. 현대차. 저는 솔직히 뭐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죠. 아, 국위선양?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 아, 저는 미국에서 진짜 실제로 체험했다니까. 그 자동차 전문가 정프로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현대차요? 예, 이미지가. 여기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겠지, 자기가 모델인데. 현대차는 국민기업입니다, 여러분. 네? 국민기업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은 네. 현대차는 레벨업이 된 시점이 두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전에는 네. 원오브댐 국내에서도 원오브댐 자동차 회사였어요. 아, 아 그렇지. 대우 쌍용 막 이러다가 맞아 맞아. 98년도 외환위기 때 기아를 아. 인수하면서 국내 최고의 업체가 됩니다. 네.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되는데 네. 요 시점이 한 번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 레벨업을 굉장히 높게 해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야 이제 해외 나가서 뭐 좀 해볼라 그러는구나 정도 인식이 있는 거고 이때 두 번의 레벨업을 거치면서 글로벌 탑5 업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를 어느 시점부터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이 시점들을 보면 위기의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현대차가? 예.
그러면서 위기 시점에 레벨업을 많이 시켜왔는데 2008년도 9년도에도 그 10% 넘어갔잖아요. 예, 그때. 예. 그때 그래서 4만 원대부터 27만 원까지 수직 상승해 버렸거든. 미국 점유율.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냥 국내에서 1위 하던 거에서 해외 조금 잘 팔았다 그랬으면 레벨업을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그때 레벨업했을 때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27만 원, 8만 원 갔던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한번 레벨업이 된 다음에 그 전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맞아요.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살짝 할 뻔했지. 예예.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 5월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네. 드디어 시장 점유율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11%면은 어느 때냐면은 2011년 5월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뭐 한 뭐 3% 4% 뭐 3% 4% 이 정도 미국 시장 하다가 요거를 10%로 끌어올렸던 때가 10년 전이고 네. 그 시점을 다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어떤 숫자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일단 미국 판매가 9만 3천 대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5월 달에.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 갖고 못 판다 그러지만 판매 기준으로 지금 역대 최대예요. 그럼 이거를 판 것도 판 건데 뭐가 또 좋아졌냐면은 할인액이 제일 줄어져 있어요.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굉장히 줄어져 있고 이거는 2016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에요. 2016년이면 어떤 시점이라고 2016년 이후에 최저 시점이고 거기다가 제네시스 브랜드가 얹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는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전에 똑같은 대수를 팔았을 때보다도 이른바 ASP라고 불리는 평균 판매 단가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은 제일 적게 해주면서 최고 가격으로 팔면서 역대 최대 판매를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시장 내에서의 상대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유율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기아 같은 경우도 8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면서 역대 최대 월간 판매 기록했습니다. 아, 기아도 8만 대를 팔았어요? 예. 인센티브도 텔룰로이드 지금 없어 못 팔아요. 텔룰라이드 없어. 네, 텔룰라이드 없어서 그래. 네, 조심해 주세요. 구기선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2004년 이후에 최저치예요. 네. 텔룰라이드는 다 아시다시피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웃돈 주고 판다는 얘기 많이 해요.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뭐 딜러만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도 합니다. 차라리 판매 단가를 올리지. 거기다 셀토스도 잘 팔립니다. 미국에서. 셀토스? 예. 약간 작은 뭐야? 작은 저 SUV. 아, 그래? 예. 한국에 네. 없던데 거의? 아, 셀토스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팔려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베뉴랑 비슷한 크기인 거죠? 베뉴보다 큽니다. 베뉴보다는 좀 커요. 그러니까 베뉴, 코나, 산타페 이렇게 투싼 여러 가지 있고. 있다. SUV가 그지. 아니 라인업이 옛날에 SUV 한 명도 없었잖아. 빈틈이 없어. 빈틈이. 그러니까. 그럼 그쪽에는 기아에는 없구나. 스토닉, 스포티지, 자꾸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셀토스, 네. 셀토스, 네. 스포티지 이렇게 순서가 돼요. 셀토스 두 번 했잖아. 예? 지금 셀토스 두 셀토스, 번 했. 셀토스, 네. 아 스토닉. 스토닉, 셀토스, 스포티지. 예, 그 다음에가 소렌토. 소렌토. 예, 그 다음에가 저기 모아비 이렇게 나가는 건데 네. 이 테르라이드는 모아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이거 한국 자동차 회사가 드디어 이제 막 빛을 본다. 야 정말 우리가 라인업을 풀 라인업을 갖추고 나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을 이게 인정받고 있다. 이게 막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촘촘하네. 예. SUV가 아, 빈틈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5년 사이클에 굉장히 라인업이 이제 다 갖춰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여기서 좀 약간 반전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이게 진짜 현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판매 자체가 워낙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회사들이 다 예. 네. 그러니까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신차 판매가가 7%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최고치예요.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네. 신차 가격이 올랐고 이게 신차를 살라 그래도 바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가격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4월에 중고차 가격이 10%가 올랐는데 통계 분석이 시작된 1953년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네. 자동차 가격 전반이 높아요. 1월 대비해서도 16.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보기에는 현대차의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서도 인센티브를 거의 주지 않고 있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 전체가 거의 통계치를 집계한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지금 차량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의 문제인 거, 현대차가 문제 잘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면서도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 평균 인센티브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차의 사이클이 좋아 있는 타이밍이고 여기에 뭔가 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 통계를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미국 전체 통계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좀 잘한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 흐름 자체는 그냥 그렇다는 거고 경쟁력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야 현대차 기아가 지금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으면 누군가의 시장을 뺏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이 막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일본 애들이 요새 조금 뭔가 좀 비리비리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통계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5월 통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포드가 F시리즈 픽업 트럭을 차량용 반도체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점유율이 무려 3.6%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아, 반도체 때문에? 네, 포드가.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0.5%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네. 두 개 합치면 점유율이 4%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누가 나눠 먹었냐 보면은 현대차가 점유율을 0.6%포인트를 먹었고 네. 기아가 1%포인트를 와, 먹었습니다. 1%나 먹었어요? 예, 그럼 합산으로 1.6%포인트 먹은 거예요. 거지 반 먹었네. 예, 그렇죠. 근데 F시리즈랑 우리나라 차랑은 이게 겹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그 도요타 같은 경우가 네. 0.6%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가 이제 F시리즈의 경쟁하는 게 도요타거든요. 네. 도요타의 픽업트럭인데 이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15.3%로 점유율 1위로 올라섰어요. 도요타가.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가 0.5%포인트. 현대가 0.6이니까 크게 차이 네. 안 나죠. 닛산 같은 경우가 1.2%포인트가 올랐어요. 닛산?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 현대차만 우리가 국내에서 현대차만 보다 보니까 닛산이 뭐 있지? 그러니까, 닛산에 리프 있고요. 그러니까 리프는 전기차라 네. 비중 자체가 크진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미국 시장을 보면서 현대차의 어떤 그 성과를 보면서 되게 흥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그 나머지 경쟁사들의 숫자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차 쭉 떨어지고 일본, 한국 차 다 같이 올라갔군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F시리즈는 워낙 잘 팔리는 차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풀리면은 GM, 포드 자율반등한다? 반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 경쟁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에 강하다는 게 경쟁력의 점유율이 역전이 됐을 때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게 경쟁력인데 그것이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쟁력이 좋아진 건 맞지만 경쟁력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럼 우리가 거의 뭐 한물 같다고 평가하고 있는 FCA나 PSA를 합친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얘네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가 지금 점유율이 11.3%로 현대기아차 합친 것보다 높아요. 미국에서? 예. 근데 여기가 좀 0.8%포인트 하락했고 거기 브랜드가 뭐 있는 거죠? 푸조 시트로엥. 푸조 시트로엥. 미국에서 그게 피아트 크라이슬러요? 예, 11.3%. 그건 이해가 안 되네. 여기에 아 이거 왜요? 미국의 빅3인 크라이슬러가 여기에 같이 있잖아요. 아,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뭐 그 1.6%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상승률로 보면은 1.1%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0.5%였다가 아. 지금 1.6%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보면서 야 우리가 2011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 점유율이야 라고 이제 우리 안에서 아. 보기에는 그런데 막 그냥 축포 쏠 때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도요타 툰드라 같은 게 F시리즈 때문에 잘 돼갖고 점유율 1위로 도요타 올라섰으니까.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아까 그 센티멘탈적으로 연기금 매수 같은 거 되게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저희도 이제 현대차 주가 앞으로 좀 그러니까 몇 달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도요타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도요타?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서 뭐 현대도 여기가 이제 아까 툰드라가 픽업 트럭 때문에 점유율 많이 높였다 그랬잖아요. 아 현대에도 좀 픽업 트럭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싶은데 그 4월에 산타크루즈 하나 공개했거든요. 픽업이에요? 예, 픽업 트럭 최초의 픽업 트럭인데 6월부터 현대는 타이탄으로는 안 되겠죠? 아 그거는 덤프 트럭. 아 그건 큰 거. 아, 그 픽업 트럭은 일반 사람들 사는 거 소형 트럭. 그리고 봉고는 거기 잘 안 껴주긴 합니다. 봉고나 이게 저기는 네, 안 껴줘요. 예 그리고 그 상용차라고 하죠. 예, 상용차라고 보통 하니까 아.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14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 되는데 여기가 뭐 테슬라 66
30조 엔입니다. 엔. 이게 이제 일본 언론 거를 인용해 가지고 30조 엔? 30조 엔. 그리고다가 예, 예. 그럼 300조예요? 예. 그러면 예, 그 정도 됩니다. 오. 테슬라가 66조 엔. 그러니까 테슬라보단 좀 못 미치는데 폭스바겐이 18조 엔, GM이 9조 엔이니까 도요타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아, 폭스바겐이 그 밖에 안 돼. 도요타보다 훨씬 못해요? 작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완전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있는 아까 저 F 시리즈 못 만들어 갖고 작살났던 포드. 네네. 포드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뭐 전기차, UAM, 자율주행차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석을 좀 이렇게 허황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스토리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고. 현대차 얼마입니까?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요? 네. 아, 지금 확인이 한 50조 원이 좀 넘을 텐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아니 사실 그게 중요하지 뭐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원 기준으로 보면은 58조 원이요. 현대차가 예, 예. 아 그럼 5조 엔이네. 어 한 그중 그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초 대비 주가 여기서 GM 같은 경우도 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뭐 빌드샤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는 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쌓아놔요 거기 공터에다가. 아, 그래 반도체 끼워넣어. 팀은 네, 바로 나갈 수 있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GM이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은 여름휴가가 없을 것이다. 여름휴가 직원들? 없다 직원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만 나오면은 막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GM도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초 대비 주가를 보면은 GM이 57%가 올랐고 도요타 25%. 연초 대비요? 예, 예. 포드가 8달러에서 16달러로 100%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의 현대차는 어떻죠? 우리 현대차 16%밖에 안 올랐어요. 연초 대비. 근데 그것도 쫙 올랐다가 빠진 거잖아요. 올랐다 빠진 거는 없애고 나서도 요거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쇼티지 문제나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뭐 하면서 판매 가격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주가들이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철강이니 화학이니 뭐 다 많이 올랐잖아요. 자동차 산업은 그에 비해서 덜 올렸고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현대차가 덜 올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5월에 시점들이 나오면서 그냥 그 상대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막 진짜 야 현대차가 드디어 글로벌 뭐 탑3로 올라가는 계기가 됐어 라고 볼 것 같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경쟁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올라있다는 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경쟁력을 가지고 점유율 역전한 것을 유지하고 더 상승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취재하다가 팁 하나 네. 요새 폐차 보상금 되게 많이 올랐어요. 보상 폐차 보상? 예, 예. 아, 오래된 뭐 저 경유차 같은 거요? 예, 그 폐차하면은 예. 그러니까 일반 차량도 예. 폐차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왜? 그 반도체 빼나?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빼는 건 아니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신차 출시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차가 나오면 받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신차가 나오면 내가 아, 신차를 받은 다음에 아직 폐차를 지금 미루고 있구나. 예. 네, 그러니까 폐차 업체 입장에서는 네. 오 이게 빨리 손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폐차 가져가려고 물량 가져가려고. 그리고 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구리 알루미늄 고철 같은 거 막 갖다 팔잖아요. 네네네. 고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긴 철강제가 몰랐으니까 스크랩 당연히 올라야 되겠지. 예. 네, 네. 그리고 그 폐차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아까 그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노후 경유차 같은 거 네네.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 폐차 수요가 많이 줄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폐차 업체 입장에서 아,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차종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이 두 배 넘게 오른 것도 있어요. 오. 그리고 만약에 폐차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네, 지금 폐차 지금이 예 네, 폐차 의외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차 받기로 한 사람들 좀 뭐 좀 생각이 달라지겠네. 아. 그냥 가져가 이런 데가 네. 있잖아. 19년 된 뭐 무슨 그러니까. 아벨라 뭐 이런 거. 아벨라? 예, 아벨라 차가 있었네. 예, 오늘 말씀드리면 아까 네. 현대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들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아. 그거를 국내 기준으로 봐서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네. 그게 아니라 글로벌한 경쟁력을 봤을 때도 라인업이 굉장히 잘 구축돼 있는 거 하나가 또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렇게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경쟁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현대차가 못 올라가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펴지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수급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으면서 네. 그래서 지금 좀 그동안 우리가 좀 눈여겨 보지 않았던 현대차 자동차 회사들로 시선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준비는 했는데 알아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2분기가 제일 저점으로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들은 더 갈 여유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마켓시어 늘린 거를 호들갑 떨리는 아닌 것 같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되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주가 랠리를 보면 예. 예, 우리나라 충분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급인 연기금이 현대차를 산 거 역시 글로벌하게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숫자로 보인다. 네. 이런 네, 말씀 네,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네. 자동차 이야기 좀 해봤고요. 권순우 기자님의 또 흥미로운 컨텐츠가 있죠? 발경제. 예, 오늘 못다한 차량용 반도체 얘기는 발칙한경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줄여서 발경제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예. 발칙한경제. 2%가 하는 게 손경제고 9%가 하는 게 발경제고. 아, 손발이 척척 많은군만. 그리고 참고로 이거 그냥 짧게 전해드리면 투싼 주문하시면 오래 못 삽니다. 투싼이요? 예. 오, 그렇게 많이 밀렸어요? 엄청 밀렸어요. 6개월 넘게 걸립니다. 출고되기. 네. 뭐?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차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